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아, 눈들 많이 보신 분 계시죠? 뉴욕하고 보스턴이 지난 50년 또는 75년 만에 많은 눈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금요 철회 예배하고 토요 철회 예배를 거의 하게 되면 9시에서 10시 반, 11시쯤 끝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이쪽에 풍남 에비뉴 쪽에 정말 눈이 너무 많아서 차를 댈 데가 없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걱정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올 때 차를 어디다 댈까 그것이 걱정이었는데 기도하면서 하여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와서 보니까 차들이 이쪽에 다 쳐놨어요. 아주 좋게 다 쳐놓고 그래서 걱정할 거 없구나. 기도하면서 서하는 게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마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었을 거고 답답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던 문제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눈 다 어떻게 치우나 고민했는데 그 밤에 한 자정에 눈 다 쳐서 이렇게 고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처럼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목 한번 크게 함께 고백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평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평화. 한 번만 더 할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평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평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 피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샬롬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표현하기는 그냥 피스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말이 더 좋습니다. 평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마음의 평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평화, 건강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피스인데 원래 뜻은 육신에는 건강이요 마음속에는 화평한 평화가 있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평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정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40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힘든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을 겁니다. 아주 행복한 상황이 하나 있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님을 믿기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겪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느냐 힘든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바로 옆에 사는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물질적으로 괴롭히고 환경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나라가 약했습니다. 출수할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다 뺏어갑니다. 때로는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또는 하루 동안에 또는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보다 강한 이방 백성을 두어서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며 우리에게 잔인한 결과를 줬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불평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딱 한 사람,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문제가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오늘 보스턴 목양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은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에 하루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미스바로 모이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버스를 타기도 힘들고 차를 몰기도 힘들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힘들어서 먼 거리에서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꼭 거기만 가야 되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드디어 이제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미스바로 모이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갑자기 모여가지고 뭐가 뚝 떨어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가짐에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잡고 암을 해결한다고.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에 또는 금요일날 초대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분질인 많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봤습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한디까지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동네는 차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길이 좁아서 저걸 눈으로 친다고요. 아마 4, 5시간 아마 쳐야 될 겁니다. 근데 간밤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시장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흔들지 마시고 가장 먼저 미스바 예배하는 곳으로 먼저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배하는 곳에서 그냥 몸뚱아리만 오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과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이던 사람 중에서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좋은 친구 사귀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람 옆에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엉망으로 드렸을 때 사무엘은 한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예물이었지만 어린 양들만 번제를 드렸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 여러분의 축복을 훼손하고 넘어뜨리고 뺏으려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눈이 열려서 아하, 내가 고민하거나 원망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악한 것들도요. 그때는 추수할 때가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들이 모였으니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눈물로 또는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해보고 인생을 좀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요. 요새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예전에는 흔들 수 없는데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에 나가려고 하니까 악한 것들이 막 질투와 시기심으로 덤벼듭니다. 오늘 성배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모여서 모였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무기나 칼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잔뜩 모였는데 적군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몽땅 한꺼번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두려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보였을 때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도 좋으니까 이때 죽어도 순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을 치러온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간단히 다 녹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저들을 쳐라.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평가가 뭐냐면 두근반 세근반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려움으로 떨렸을 때 내가 뭔가 해도 밤을 밤새도록 이리 뒤척 뒤척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보스턴이라는 정말 우리가 살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구의 정반대로 불러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분들, 또는 여러분의 장래에 초조한 사람들에게 마음까지 시원한 평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한번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한번 더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기적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조그맣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다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고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까? 오, 몰랐지. 나 원래부터 힘든 사람이야. 그동안 참느라고 수고했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정말 멋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싸움에 승리하니까 각 지파마다 돌들을 칠하게 하게 합니다. 조그만 돌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따만한 우리 교회만 사람처럼 이따만한 큰 돌을 끈끈 돌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돌을 가져와서 뭐 했습니까? 돌을 쌓으라고 합니다. 돌단을 크게 쌓으니까 평지에서 돌이 이만큼 쌓였을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죽게 된 저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루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에이, 저 실패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으면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요만한 조약돌 하나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만한 돌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요만한 조약돌을 들고서 에이,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딱 만나 보니까 남들은 이만한 돌을 쌓을 때 요만한 돌을 쓰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우리 성가들 다 그런데 우리 지휘자님이 뒤에서 이쁜 머리핀 하면서 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뻤을 때, 감격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평화는 승리. 평화는 승리. 여러분, 평화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것이 갑자기 기뻐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악한 것들에서 여러분 자신에서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싸움과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뭐냐면 세상의 싸움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짝짝꿍이 돼서 싸우는 거지만 성도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라고 싸우는 것이고요. 싸우지 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싸우라고 그럴 때 싸웠더니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모리 사람들과 저절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길대로 나가면 또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싸워야 됩니다. 학업하는 면에서, 연구하는 면에서, 연주하는 면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대하는 많은 문제들에서 싸워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은 사람이고 주어를 보면 Victory in Christ Jesus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미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양육하는 것, 건강한 것 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도 아니에요.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따가 우리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그날 나는 두 건의 아주 좋은 편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나오신 분으로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전 통화가 안 돼서 한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픈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지내라고 싶어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든 겁니다. 같이 전화통화하는 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금요철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11시쯤 들어왔더니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통화하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에 갑자기 그 몸이 너무 아파서 컴플레인 나가는 것도 못 나갔는데 그 위에 갑자기 전화통화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고 난 다음에 콩쿨에 나가려고 내었던 그 음반이 세마이 파이널이 돼서 이제는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도 그 청년의 마음도 위로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지만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그 인터내셔널 미션을 하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그 조지아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려고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 준비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모양으로 막으시고 저 모양으로 참 막으셨습니다.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미션하고 많은 사람을 돕겠다. 근데 하나님 막으셨는데 그동안에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13일에 인터내셔널 미션에 큰 월십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의 그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다 하니까 오실 수 있으면 좀 보십시오라 이렇게 전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아주 기뻐합니다. 목사님 1월 1일부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잘했어요. 아멘.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아 나는 실패한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려고 다른 것을 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목자님 얼마나 편하냐면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선포한 그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오늘 아침에 눈까지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싸워야 되면 나는 싸우는 것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메시아.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화면에 있는 영어 버전 성경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듯이 시작.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Prince of Peace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웁니다. 아멘. 신앙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도우신 강력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에베네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우는 메시아 하나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알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풀럭풀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고 증거가 되어 있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건 참 간단합니다.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풀럭풀럭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 그 하나만 믿고 나간다면 어떻게 축복을 준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럼 이 약속하신 분이 그분도 우리처럼 마음이 20분에 한 번씩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32장 17절 18절에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돕는 자라고 믿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화평한 곳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조용한 곳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 피스, 샬롬을 맛보게 되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머리로서 에베네셀을 하신 하나님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도와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와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머리로 든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다면 이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니면 더욱더 성숙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힘들 때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함이 있습니까?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곳에서 이거 보상까지 부르셨다면 부르신 여기부터 또 축복의 저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평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녹아내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인하여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 갖게 하시는 일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축복의 땅까지 옮기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심지가 굳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